Le sommeil n'est pas le sommeil. Et l'amour n'est pas non plus la mort. Il s'agit d'une affaire horrible et très surprenante que se passe la nuit de mes 15 ans.할아버지 유언에 따라 어느 신비한 섬을 찾아간 제이크는 아주 이상한 아이들과 아름다운 소녀 엠마라는 아주 아름답고 신비한 소녀를 만났어. 제이크, 내 허리에 밧줄 좀 묶어줄래? 허리에 밧줄 묶어달란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너 허리가 두껍구나. 엠마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그녀는 깃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엠마를 따라 찾아간 대저택. 그곳에 바로 그녀 미스 페레그린이 있었어요. 제이크, 시간 맞춰 왔구나. 난 미스 페레그린이다. 글씨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 오랜 세월 페레그린이 제이크를 기다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페레그린과 같이 사는 아이들은 투명인간, 괴기한 쌍둥이, 순식간에 식물을 자라게 하는 아이, 그리고 머리 뒤에 이빨이 있으니 무엇이든 먹어치울 수 있었어요. 먹어! 먹으라고! 세븐! 그리고 엠마는 공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었어요. 바깥 세상과 맞지 않는 특별한 능력의 아이들은 미스 페레그린의 보호 안에서 무한 반복되는 하루를 살고 있었답니다. 더불어 온몸으로 마지막 24시간을 되돌리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To keep us safe, we create a time loop. A loop preserves the last 24 hours. Reset the loop and you can stay here forever. 토하게슈. 그러던 어느 날 페레그린은 곧 닥칠 무서운 미래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바로 괴물 할로기스트. I shoot. We are coming. 똑똑히 들어. 우리가 곧 간다. 아이들의 신비한 힘을 노리고 수백 년간 아이들을 사냥해온 괴물 할로기스트. 이제 할로기스트와의 참혹한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Promise me one thing. Look after them, Jake. I promise. 어떻게? 새 같았어? 목숨을 건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미스터리 판타지.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은 과연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